스타 사운드가 상큼하게 꺼져 있네요. 참 선볼 게 많네,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조일장 선수 쪽에 얼라인 맺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한시 쪽에 위치한 선수. STX 점프로 저그 조일장 선수의 진영. 한시 노란색 적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얼라인 다시 확인할게요.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7시 쪽에 위치한 선수. 하승 점프로 저그 박준호 선수의 진영. 7시. 빨간색 적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 방송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제2회 러브TV BJ리그는요, 아프리카TV와 술림께서 후원해주시는 총상금 규모 400만원, 우승상금 200만원짜리 리그입니다. 방송 보러 오신 분들 추천, 재찬 많이 해주시고요. 아, 얼라이를 두 선수 같이 하면요, 둘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얼라이를 한 선수만 하는 겁니다. 색깔로 저그 대 저그전이니까 구분하기 좋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 그리고 나가이씨 오늘 일단 오늘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니 목요일 수요일에는 이제 제2회 BJ리그가 제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또 내일부터 좀 재밌는 이벤트 리그 6명의 BJ와 함께하는 이벤트 리그가 진행이 됩니다. 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사라 어서 오고 아 일단 두 선수 초반 빌드 갖게 출발을 합니다. 조일장 선수, 박준호 선수 모두 12드론 앞마당을 선택을 해줬고요.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러니까 술림이 드리는 상금은 불로소득을 안 떼는데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150만 원 부분은 아마 상금을 뗄 거예요. 네, 아리까리한 23님 어서 오세요. 일단 두 선수 뭐 어쨌든 1대1 맵, 2인용 맵에서 빌드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그냥 놀고 있어요. 니네들은 블랙을 이렇게 다 들어가 보셔야 정신을 차리죠. 바로바로 블랙 넣으시면 돼요. 쿨하게 블랙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애한 명만 더 나오면 바로 그냥 채팅창 그린벨트로 얼릴게요. 일단 두 선수 뭐 초반 빌드 어차피 똑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할 말이 없어서 굉장히 뻘쭘한 BJ. 일단 박준호 선수는 레어, 조일장 선수 역시나 레어 빌드를 선택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선레어 빌드를 선택을 해줬는데요. 야, 이거 한번 진짜 야무진 뮤탈 싸움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뮤탈 리스크 컨트롤. 진짜 박준호 선수, 조일장 선수도 저저전 뮤탈 컨트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저원 채취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일단 조일장 선수는 앞마당 쪽에 조금 더 드론을 다수 생산을 해줬고, 일단 저거 지금 두 개씩 생산해주면서 초반은 진짜 긴장감 넘치는 뭔가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 아우, 형구 11시 반까지 생각해? 너무 갔다. 나는 11시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꼬셔전님, 정말이요? 안녕하세요. 버프 있으신 분들은 제접 한 번씩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버프가 좀 심하다 싶으면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리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준호 선수 스파이어. 일단 조일장 선수가 저글링 2기로 박준호 선수 본진 안쪽 들어와서 살짝 지금 심리전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일장 선수 본진 쪽도 역시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고, 일단 두 선수, 앞마당 가스까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는 중, 아우, 꼬셔전님,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좋은데? 아, 일단 조일장 선수 먼저 저글링 한번 생산해서 지금 본진 쪽 이게 지금 이득을 본 부분이 박준호 선수 본진 쪽에 딱 들어가서 저글링이 다수 없다는 거 확인을 하고 일단 저글링 다수를 한번 찍어서 슬쩍 내려와 봤어요. 조일장 선수 오버로드로 저글링 달리는 거 보고 바로 지금 박준호 선수도 본진 쪽에 저글링 추가적으로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 조일장 선수의 저글링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건 절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일장 선수 굉장히 강력한 푸쉬로 한번 박준호 선수 압박을 해줍니다. 일단 두 선수 뭐 저글링 싸움 교전 없이 일단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졸장 선수와 박정 선수 두 선수 모두 일단 조그링 바로 됐는데 아 졸장 선수 조그링 돌렸거든요. 살짝 지금 뒤쪽으로 조그링 한번 돌려볼까 했지만 박정 선수 크게 지금 조그링이 따라가지는 않고 일단 오버로드로 조그링 시야가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투가 펼쳐지는 모습 언더 끼고 일단 박정 선수 전투해주면서 졸장 선수의 조그링을 한번 밀어냅니다. 졸장 선수 조그링 3기 2기까지 본진 난이포요. 야 이거 박준호 선수 조그링 빠릿빠릿하게 따라 들어와서 막아줘야지. 이거 지금 동족전에서 이렇게 동일한 위치 싸움 가지고 가는데 드론이 자원치치 못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고 압박이에요. 일단 박준호 선수 바로 영러쉬로 졸장 선수의 본진 쪽 압박 옵니다. 야 이거 조그링 싸움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봐서 지금 조그링이 꽤나 다시 살아남는 모습. 졸장 선수 본진 쪽 뮤탈리스크를 생산하면서 일단 디펜스 시도하는데 야 이거 조그링 숫자 많거든요. 앞마당은 앞마당대로 본진 쪽대로 야 박준호 선수 조그링으로 조율장 선수의 드론을 한기. 야 근데 진짜 조율장 선수도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 치고는 드론 잘 뺐는데 2기 3기 4기 아 이거 조그링 지금 피해 너무 많이 주는데요. 박준호 선수는 이렇게 해주면서 구석에서 조율장 선수 오버 하나 커트해주고 오버로드 유지시켜주면서 스카이즈 보여주고 야 이거 저저 이렇게 초반에 지금 드론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지금 조율장 선수 뮤탈 컨이 좋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뮤탈리스크 숫자는 조율장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뮤탈 스커지 대동하고 이거 후반 가기 전에 조율장 선수는 여기서 경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박준호 선수 뮤탈이 숫자가 조금 더 적어 보이는 타이밍에 아 근데 지금 박준호 선수 굉장히 잘 뭉치고 있는데 조율장 선수가 아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달려든 것 같은데요. 조금 위험하게 지금 진영을 잘못 잡은 듯한 느낌. 일단 뮤탈리스트 숫자로 한번 승부를 걸어봅니다. 박준호 선수의 뮤탈이 숫자가 조금 부족한가요? 아 조율장 선수 적절한 타이밍 스쿼지까지 도착하면서 이야 박준호 선수의 승부사 기지를 조율장 선수가 그냥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 러쉬 들어오면서 내가 드론은 잡혔지만 뮤탈 싸움에서는 안 지겠다. 이야 이거 진짜 조율장 선수가 뒤쪽에 스쿼지 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게 달려지면서 결국 박준호 선수 지지 선언 조율장 선수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